얼마 전 태국 언론에서 한국 유튜버가 태국 여성을 성희롱했다고 보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누군지 다 알려진 상태지만 챗GPT는 뭐라고 답을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태국 여성 유튜버 이름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유튜버라고 다시 얘기를 해줬는데도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글자 한자를 알려줬더니 경고창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태국 아마린 TV에서 방영이 됐다고까지 알려줬거든요. 그래도 딴소리만 하죠. 그래서 누군지 알려주고 대신 해당 유튜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검색되고 있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차분하면서 유쾌하고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검색한 결과를 말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뒷부분에서는 또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검색을 할 때 주로 어느 사이트를 참고하니? 라고 물었더니 구글, 야후, 빙을 참고한대요. 세 군데 다 미국 사이트죠. 그러니까 챗GPT는 대한민국이나 태국 정보를 물었을 때조차 한국이 아닌 미국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다른 영상에서도 다루겠지만 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네이버는 참고하지 않냐,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있다, 들어가 봐라 했더니 네이버는 참고하지만 블로그는 참고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다시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해당 유튜버에 대해서 처음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유쾌하고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놓고서 금방 말을 바꾸죠. 더 웃긴 건 다음날 다시 물어보니까 그런 유튜버에 대해서 모른대요. 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챗GPT를 너무 신뢰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